서대전역 경유 KTX가 곧 증편 운행되지만 늘어난 편수가 적어 추가적인 증편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KTX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불거졌던 충청과 호남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다음 달 수서 고속철 개통에 맞춰 추가로 서대전역을 통과하는 KTX 열차는 하루 4편. 하루 18편에서 22편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과거 하루 62차례 오가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4편 늘어갖고는 뭐 더 증편이 더 돼야지. 한 몇 편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세요? 아, 우리야 많이 늘어나면 좋죠. 때문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증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의 반발입니다. 증편된 전라선 KTX 일부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데 대한 반발인데 소요시간이 긴 서대전역 경유 노선을 철회하라는 주장입니다. 대신 전용 선로를 통한 전라선 KTX를 늘려달라는 것으로 실제로 전주 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차역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이건 뭐 기존에 있는 그 뭐 새마을호나 이게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지역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은 1년 이상 단절됐던 충청과 호남의 교류 재개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데는 더 증편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있던 노선을 빼서 이쪽으로 증편시킨 게 아니고 새롭게 증편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전북 지역의 반발은 향후 서대전역 경유 노선 추가 증편 가능성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때문에 수서발 KTX 개통 이후 추가 노선 개편 시 충청권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